우승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형인 박규현 선수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. 일단 단체전 때 한 게임 졌는데 그래도 그 진 게 더 자극 받아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우리 자극 받아서 잘했고 둘이 너무 지금 굳어 있는데 오준성 선수, 예, 어땠어요? 소감은 어떻습니까? 우승을 또 한 번 오랜만에 또 했습니다. 일단 저희 목표가 우승이었고 이제 지금까지 복식으로 나와서 계속 우승을 해왔기 때문에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이제 단체전에서 한번 지는 그런 고비 같은 게 있었어서 더 대화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면서 작전 잘 짜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단체전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이 결승전 우승으로 좀 연결이 된 것 같군요. 네. 네, 오늘은 박규현 선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, 얼마 전에 국가대표로 처음 나가서 세계선수권대회 참여했었잖아요. 네. 네, 그때 이후에 좀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있나요? 막 게임은 많이 못했는데 뒤에서 막 잘하는 선수들이나 다른 형들 하는 경기 보면서 더 배울 게 많아서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, 요즘. 네, 오준성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나갔지만 다음에는 또 두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약간 두 선수가 네. 미래 이상수, 정영식 같은 환상의 콤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듭니다. 오준성 선수, 네. 네, 결승전이 들어올 때 정영식 코치가 뭔가 좀 팁 같은 거 전수해줬나요? 일단 작전적인 면에서 종합대 단체전 복식 때 한번 졌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좀 보완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했던 것 같고,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자신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. 네, 별 내용은 없었네요. 예, 네. 박규현 선수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또 한번 맞대결을 또 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죠? 네. 네, 자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했던 거 잘 생각해서 내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일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두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